자,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 중인 배달원을 붙잡습니다. 이 남성은 배달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밀었고요. 자동 번역기를 틀었습니다. 왜 저래요? 자, 이 남성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반응을 관찰하는 몰래 카메라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로 당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중입니다. 배달원은 그만하라며 휴대전화 손으로 쳤는데요. 이 유튜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동 번역기를 틀며 쫓아다녔습니다. 왠지 불안해요. 자, 그런데 이 배달원 갑자기 권총을 꺼냅니다. 권총! 예, 자신을 괴롭히는 유튜버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. 쐈어? 오, 총격으로 유튜버는 위를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고 말았는데요. 유튜버는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습니다. 아우, 저 와중에도 또 막. 자, 배달원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구속됐고 재판을 받았는데요. 재판 결과는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. 왜요? 배달원 괴롭히고 일을 방해한 유튜버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판단한 건데요. 이 결과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겠습니다. 정당방위? How disappointed are you about this? So I really don't care. I mean, it is what it is. It's God's plan at the end of the day. So you know, we respect what the jury says, and my family and I are just grateful and thankful that I have my son here, and nothing else matters right now. 야, 유튜버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비슷한 장난 영상을 찍을 것이다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. 아, 이제 그만 좀 해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